진짜 말도 안 돼. 새해, 와, 새해 시작은 운전 브이로그로. 엄청 신났음 지금. 너무 감회가 정말 너무 새롭네. 이 입도 뭐였어? 근데 입술 너무 까맣다. 면허를 땄다가 또 한참 운전을 안 하다가 연수를 받고, 운전 연수를 받고 나서 또 운전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운전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진짜 우여곡절이 엄청 엄청 많았는데 운전 연수 받고 남편 옆에 태우고 남편한테 너무 그냥 툭툭 뱉나? 다시 한번 해볼게. 멈춰야 살아. 제일 좋은 것 같아. 고쳐되려는 맛과 갈게요. 오케이. 고쳐되려는, 아, 왜 마이크 앞에서 안 되냐? 고쳐되는 음악과 우리 하울링. 좀 마음에 들어요. 응, 좋은 것 같은데? 예스. 뒤에 프리옥부터 할게. Plow through the storm, yeah I know. 숨막혀 잔인함의 연속. Plow through the storm, yeah I know. 숨막혀 잔인함의 연속. 벗어나려 해도, now I know.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competition. Flying through the storm, yeah no. 숨 막혀 잔인함의 연속. 벗어나려 해도 now I know. 오케이. Yeah no, now I know는 방금처럼 해도 될 것 같고. 네. 다른 그 약간 좀 포인트, 약간 팩이 있는 부분들은. 네. 수 없는 competition 다 사라져. 세상에 울리는 howling, 세상에 울리는 howling, 세상에 울리는 howling. 오케이. Howling, howling. 세상에 울리는 howling. 오케이, 오케이. 크라. 네. 오케이. 오케이. 오. Wolfgang. Yep. Wolfgang. Kesa. Wolfgang. 아니야, 힘이 없어. 다시 해볼게. 롤프갱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 왜 이렇게 애매하지 다? 롤프갱아. 롤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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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프갱.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게 좀 잘 안 믿겨요. 네.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쉬운 마음에 뭔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와, 정말 너무 기대하고 되게 큰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수록 그 길이 짧아졌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벌써 피날레까지 이제 준비하니까 근데 그만큼 많은 경험을 얻고 많이 배웠어요. 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킹덤 파이널 울프갱을 지금 연습 중인데 4라운드까지 했었고 이제 3라운드에 2라운드까지 합하면 거의 5라운드를 했는데 처음에 준비했을 땐 되게 막 허둥지둥하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또 이제 또 지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고 무대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도 또 같은 팀을 이루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무대 때 처음으로 옷을 벗을 거예요. 사실 좀 많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고 할 거면 좋아 보여야 하니까. 지금? 네. 앞이 안 보여. 지금 이쪽에 아니 뭐야 이거 손 그려놓은 것도 보니까 여기 머리를 잡자. 구두가 차지. 이거를 근데 물에 씌워줄까 차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찬이 형이 우후갱이란 노래 그 약간 우두머리 같은 존재예요. 지금 속박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저 빨간색 사슬 있잖아요. 지금 저게 저런 속박에 걸려 있는데 뒤에서 이진이가 도와주면서 이게 풀리게 돼요. 풀리게 되면서 네,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래 간다 하면서 이제 멤버들 몇 명 나와서 하는 거죠. You know what I mean? I know. You know? Lino. 너무 크게 안 하고 그냥 삭삭 느낌만 해.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본성을 드러내 본능을 네. 고개 쳐들지 말고 자세를 낮춰 굶주린 사냥꾼 굶주린 사냥꾼 자 미안 나 없이 단숨에 목을 물어버려 씹어먹어 씹어먹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너무 자신 있죠 너무 자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잘생김이요. 마스크가 제 미모를 감당하지 못해. 마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빛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리 와봐요.
보험 끝났습니다. 검사 오늘 많이 했어. 벌써 해가 졌어요, 그새? 어, 해가 그새 졌어요. 아, 애기 너무 잘 큰데.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나 깜짝 놀랐어. 어쩐지 요즘에 많이 먹고. 애기가 크대요. 않아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더라고. 갑자기 최근에 몸무게가 훅 늘었거든요. 너무 웃기잖아. 52에서 갑자기 54가 된 거예요. 그게 아마 애기 같은 무게일 거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엄마 무게 아닌 게 애기 무게. 지금 주스의 평균 애기 무게가 2.2에서 2.5 정도. 근데 사랑이가 2.7이야. 보통 애기들 들었어? 혹시 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 애기들 보통 3.1에서 3.5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근데 여보는 그 정도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게. 엄마가 작으니까. 그러게. 근데 오빠 내가 옷 갈아입고 이럴 때 선생님이랑 둘이 있을 때 훨씬 대화를 많이 해. 민망하기도 엄청 허기해. 막 계속 웃음꽃이 피어나. 막 아니 조용히 있으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걸 여쭤볼 때가 그때밖에 없잖아.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여쭤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나 탈의실에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있으면은 밖에서 맨날 엄청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안 들리는데 웃음꽃이 피어나가지고 맨날 무슨 얘기하는지 엄청 궁금해.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좋아.